67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67, 68페이지까지 해서 단순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취소인데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자격증 재교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하고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청문, 의견 진술귀에만. 처분 대상은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청문이라고 되는데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 세 개는 반납한다고 했죠. 반납, 제출, 첨부해야 되는 서류 63가지인가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반납하는 게 세 가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모두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세 가지.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합니다. 지금 취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소 세 가지. 자, 자격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중처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데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변호사는 자격취소가 없어요. 옛날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순호 변호사라고 판사한테 돈 주고 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치봐요. 이순호 변호사.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변호사 하고 있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도, 징역받았는데도 MBC, KBS 대상으로 소송해가지고, 소송 전문가잖아요. 10억씩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모텔에 들어가는 거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진실로 들어갔어요. 그 누구하고 누구 모텔 들어가더라. 나 봤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진실을. 진실이잖아요. 사진 찍어 올린데 그거 처벌 안 받아요? 받죠.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이라도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순호 변호사는 오히려 10억씩 받았다고요. 손해배상 명예훼손으로 실명이 자기 이름이 실제 이름이 뉴스에 다 나와버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는 요즘은 전부 다 이름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나올 때도 얼굴 가리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강용석 변호사도 불륜 혐의로 그 상대방 유명 블로그 남편이 소송 제기했는데 형사소송 옛날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죄로 고소한 게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왜냐면 간통죄로 형사상 고소했다가 입증 못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역으로 걸리더거든요. 강용석이가 소송 전문가잖아요. 변호사 지금 텔레비전에 뭐 설전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69년생인데 소송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근데 강용석이는 법률 전문가답게 바람 안 폈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증거 있으면 내봐라 그러면 반박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둘이 같이 사진 찍은 거 해외에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 홍콩 가서. 홍콩 가서 사진 찍은 거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진만 찍어 때려버리면 입증 못하죠. 그러니까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간통했다는 거는 못해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돼요. 민사소송은 그렇게 입증 안 하고 소명만 하면 돼. 둘이 같이 홍콩 갔다는 거 여권에 보면 같이 나간 거 도장 찍은 거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 조회했더라고요. 본인만 조회할 수 있어요. 여권 그 출입국 조회하는 거. 저는 그 조회 당할까 봐 아예 여권에 도장 안 찍고 그냥 그 전자 그걸로 그냥 바로 가는 게 있더라고. 도장 안 찍고 그냥 통과하는 그거 해요. 혹시 또 나중에 누가 여권 보고 누가 어디 갔냐 이런 거 말할까 봐. 바로 갈 수 있어요. 요즘은 도장 안 찍고 여권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자 여권이 아니고 뭐 하여튼 지문은 당연히 등록하고 그냥 그게 바로 그 컴퓨터 이렇게 찍으면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도장 안 찍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심사대가 따로 있더라고. 맨앤 쪽에. 그게 왜냐면 너무 자주 다니는 사람은 여권에 그 도장 다 찍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꼭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조심하라고 항상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남기지 말고 유리한 증거는 남기는 연습을 해야 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자, 취소해야 되는데 그게 왜 이러냐면 변호사는 자익 취소가 없는데 변호사 자익 취소가 공인중개사는 진역도 가고 또 자익도 취소 왜 해야 되냐? 이건 이중처벌 아니냐? 다른 자격과 변호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의한하는 거 아니냐? 개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노혼자 이런 질문한 사람 노혼자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이거 아마 인터넷에 글 올리면은 바꿔줄 수도 있어요. 한번 자익 취소되면 자익 다시 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취소되고 나서 다시 딴 사람은 통계가 없습니다. 못 답니다. 한번 취소되면 어렵다는 얘기 함. 처음 할 때는 억지로 했지만 두 번 취소되고 나서 다시 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못 따잖아요. 3년 지나버리면 다 포기한다고 나이 먹고 하면 이제. 어쨌든 결론은 지금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없는데 부양증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부양증이 네 가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제가 거짓 부정한 거 한 20가지 정도 내드렸죠. 프린터 거기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만 받아요. 자격만 취소된다고요. 우리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부정하게 받았다고 처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부정하게 받았다고 받은 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른 걸로 긁어 넘어져서 받았어요.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런 걸로 받았어요. 부정하게 그 자격도 마찬가지 부정하게 취득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다른 법으로. 다만 자격만 취소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자격 취득하면.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 자격 취소해야 합니다. 양수 대여받은 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죠? 빌려준 사람만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저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벌금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됐다면, 집행유예되면 교도소는 안 가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됐다면, 지금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면 자격 취소 되냐고 안 되냐고요? 집행유예는 됩니다. 선고유예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받은 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 취소는 안 되죠.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 없습니다. 전부 벌금형이라고요. 그럼 개업 공개사들이 사기친 거 많았거든요. 사기치는 거. 그 예를 들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로 주고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난 거 이런 거 있었다고. 그러면 그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사기죄로 구속됐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격 취소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주로 자격 취소된 사람은 작년에 서울에서 8명 됐던데 양도 대여한 사람 몇 명 있고 죽은 사람 몇 명 있더라고. 죽은 사람. 그 왜냐면 조사 나가면 몇 명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사 내놓고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문책 받으니까 죽은 사람 몇 명 찾아내가지고 자기 취소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형식상 몇 명은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죽으면 자기 취소 안 해도 자기 효력은 상실됩니다. 굳이 취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자격은 다 일신전속적이므로 전부 다 효력 상실되죠. 일신전속적입니다. 재산권은 상속이 되지만 상속이 안 된다고요. 운전면허증 이런 거 전부 다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죽으면 주민등록증도 반납해야 되더라고요. 사망신고할 때. 자, 그 다음에 자격증지입니다. 자격증지도 교부한 시도이사고요. 옛날에 문제 내드렸던 거 보니까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자격증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자격증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질문 나왔었죠. 이런 오늘처럼 내드린 문제 그런 거 있었다고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시도이사가 자격증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없다고요.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 지금 문제 풀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문제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죠. 대상이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만 대상이라고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하지 자격정지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취지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정확하게 모르면 못 푼다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듯 어려운 듯 알 듯 모를 듯 문제가 그래요. 이게 먼저 잠 푹 잠. 지금 눈동자 분리가 잠을 못 자가지고 눈동자 약간 분리가 있어. 잠을 잠 푹 자요. 잠 잠 푹 자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잠 안 자고까지 공부하면 안 돼. 지금부터. 그럼 잠 안 자는 건 한 100일 남았을 때 카운트다운 해야지. 지금부터 200일 남았는지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하다가는 그 사형수한테 100일 후에 사형시킨다 하니까 100일 되기 전에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실험을 하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고 며칠 남았어요.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148일? 148일?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거 책이나 한 자 더 봐. 그거 하지 말고 148 그거는 필요 없어. 그런 거 벌써 지금 100일부터 100일주 먹고 포기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100일주 술 많이 먹고 술 취해가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온 사람 많아요. 148일 지금 한 문제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합격이네. 120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죠.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면 돼.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20문제 맞추면 합격이라고요. 148이면 모르는 거 한 개만 알고 가면 큰 수학이 얻은 거라고요. 오늘 와가지고 뭐 다 아는 것밖에 없고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다면 그건 별로 슬픈 현실이에요. 200문제 중에서 120문제 맞추면 60점이요 골고루 맞추면 합격이에요. 딱 120문제만 맞춰도. 물론 공인회사법만 100점 받고 다른 거 40점도 안 나오면 불합격할 수도 있겠죠. 120점 받아도.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미워하지 말고 모든 선생님들 다 좋아하고 모든 선생님들 특강 다 듣고. 이번 일요일날 뭐예요 특강? 들어요. 특강 공법 토요일날에 일요일날에요? 예. 뭐 들어도 한번 들었다고 인생이 지금 완전히 점수가 100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슴속에 한 문제는 뭔가 남아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해야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뭐 나 혼자 따로 계획 세우고 하면 머리 아프고 그 시간에 한자 책을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자, 자격증지 할 수 있는 거 일곱 가지입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다섯 개 내놓고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1번부터 여기 5번입니다. 다음 중 시험에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 정지 사유이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요거는 이 3번은 이게 3번인데 3번이 뭐냐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4번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인이 뭐예요? 날인이에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과 관련됐다는 이야기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답이 뭐냐고요? 1번부터 이 문제 어려운데 정확하게 다 알아야 풀 수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자격정지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고요. 5번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고요. 요거는 인장등록 위반한 경우가 되겠고요. 1번은 금지행위가 되겠고요. 인장등록 아닙니다. 2번. 1번 아닙니다. 1, 2, 3 나오는 대로 다 부르고 앉았을 거예요. 답은? 5번 X. 3, 4 두 개 남았어. 3, 4. 둘 다 X. 4번 X.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작년 7월 29일부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막상 점수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잘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올해는 특히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 올해 쉽고 올해 작년에 쉬웠던 과목 올해 어렵습니다. 그 중개사법만큼은 올해 어렵게 나와요. 자, 이거 뭐 이중 소속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이중 계약서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금지 행위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업무정지 가능하죠? 아까 처음에 1번이라고 했어요. 그런 취지. 이게 임의적 취소라고 1번 했죠? 잘했어. 잘하긴 잘했는데 임의적 취소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거는 확인 설명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답이 명백하게 3번이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게 업무정지 사유에 보면 결정, 공일, 임. 임이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답 3번. 근데 한 분도 못 맞추니까 제가 가슴이 좀 아프네. 심장병 좀 그게 유전 요인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심장마비 돌아가셔가지고 걱정돼요. 저도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있는데 8가지 사부 결의 소양 업체 같이 시작. 앞 대가리 글씨체 진하게 다 해놨죠. 사 사망 해산. 사망하면 여기는 반납 규정이 없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해야 된다 했어요. 사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세대를 같이 한 자가 신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등록 취소할 겁니까? 불안해서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죽으세요. 제가 알아서 등록 취소할게요.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사망하면 한 달 안에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해야 돼요. 사망신고하면 등록취소한답니다. 사망신고하니까 금방 그 행정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나봐요. 그 기초노령, 어머니도 저도 사망신고하니까 기초노령연금도 바로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망한 말일날 죽는 게 아니,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돌아가시면 그날 그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연금 같은 거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맞지? 1일 날 돌아가셨어.
25일 날 받아야 되는데 만약 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환급 해갈 수도 있잖아요.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신고를 늦게 했다면 신고했다고 치고 1일 날 사망하자마자 1일 날 신고했어요. 사망했다고. 그달 25일 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 그달 거는. 그 다음 달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라도 살아있으면 그달 거는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기도 하다. 3번 결격사유, 4번 이중등록, 5번 이중소속, 6번 양도대여한 자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양수대여받은 자는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최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서브노트 163페이지 163페이지 13 14 15 16 163페이지 13 14 15 16 네 개 비교해야 됩니다. 헷갈리죠? 13 14 15 16 13 2 플러스 1 16 2 플러스 16 16이 2 플러스 1이에요. 뭐지? 13.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제가? 163페이지. 최근 1년 이내 절대적 취소. 16번 맞네요. 이게 13번은 절대적 취소고 16번도 임의적 취소. 이거는 임의적 취소. 뭐가 다르냐고. 이거 똑같이 2 플러스 1인데 요것도 요거는 뭐예요? 3 플러스 1. 요거는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13번하고 16번하고 차이점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는 임의적 취소고.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13번하고 16번하고 차이점을 골라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법하고 이 규칙, 그거 맞네. 맨 뒤에 가라네. 그렇네요. 그 뭐냐면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임의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역시 원숭이 띠죠? 네, 네. 지금 재수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13번하고 16번하고 차이점은 13번은 절대적 취소.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2 플러스 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다 똑같은데 16번은 똑같은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 한 번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라고요. 그 요 네 개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럼 3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많아요. 하나가 더 많은데 또 임의적 취소죠. 14번하고 13번 차이점은 14번이 원래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플러스 1 하나가 더 많으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임의적 취소면 더 가벼운 거잖아요. 절대적 취소보다. 그래서 맨 뒤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법제 38조 1항 제8호 각호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있죠. 아, 8호에 해당되는 거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과태료 한 번밖에 없으면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15번은 이게 약간은 입법의 불비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은 안 맞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이게 15번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번 이거 앞에 이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예요. 물론 둘 다 업무정지라도 상관없어요. 뒤에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죠. 그러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이게 앞에 두 번은 업무정지고요. 이 플러스 1은 과태료였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받는다고. 업무정지 받으면 앞에 업무정지 두 번 받았고 또 업무정지 받으면 그럼 절대적 취소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 단순히 이것만 보라고 하더라고. 이것만 조금씩 헷갈리게 돼 있어요. 15번은 앞에 두 번은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상관없고요. 뒤에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여야 됩니다. 이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개를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68페이지 와가지고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68페이지 맨 위에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같이 시작. 휴등 뭐 불 끄는 거 휴등 휴등이라나 하나? 휴등 맞아요? 소등이라고 그래? 아 휴등이 아니고 휴등이 아니고 불 끄는 거는 소등 불 안 끄고 잠깐 쉬는 거는 휴등 아닌가? 그 말로 안 되는데 한 번 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등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중이라는 것 제가 몇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은 겸업제한 법 14조 중개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업무를 한 경우 예를 들면 그 뭐 담배 파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법인은 개인은 가능하죠. 담배 팔아도 되죠. 임의적이 아니라 임시중개시설물 하도 대가리가 똑같은 게 많으니까 헷갈리네. 임시중개시설물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대전에 있는 분 인터넷에 제 전화번호 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왔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인터넷으로 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사이트 전화 왔더라고. 좀 무섭더라고.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저도 잘 안 받아요. 모르는 사람 오면 먼저 혹시 여러분들이 저 전화나 문자 이런 거 하려면 어느 학원, 학원에 물어가지고 전화 오는 분도 있던데 누구입니다 이렇게 먼저 본인 이름을 밝히는 게 그게 예의죠. 누가 모르는 사람 그냥 전화 오면 잘 제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싸가지 없다 말하지 말라고요. 워낙 스팸이 많이 오니까 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 사전에 문자로 어느 학원 누구입니다 본인을 밝히면 뭐 제가 전화를 하든지 학원 다니는 분한테는 웬만하면 합니다. 뭐 전화 꼭 물어볼 게 있으면. 그래서 이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그 아파트 분양하는데 자기는 전혀 해주지도 않는데 분양회사에서 플랜카드 누구누구 뭐 행복공인중개사 분양대행 뭐 전속 뭐 담당 뭐 이런 게가 플랜카드 걸어놨대요.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다 떼야 되냐 아침에 묻던데. 그렇게 본인 몰래 했으면 그렇게까지 막 무섭게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해보시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등록 취소될 수 있다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혼자 독점을 해버리면 옆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민원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업무정지 당할 수는 있겠죠. 한번 걸리면 바로 등록 취소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업무정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임시중개시설물 하면 안 된다. 뜻다방 옛날에는 모델하우스에 아예 자갈 깔아가지고 천막 닫혀놓고 와서 팔아철 해놓고 하라고 했었죠. 지금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니까 여기 뜻다방에 있는 사람들 명함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부동산 명함에 대표자라는 이름을 안 넣는데 대표 사장 이런 거 안 했는데 사장이라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좋은 게 아니고 천박해요. 개나 소나 다 사장이잖아. 아무나 다 사장이라죠. 저는 명함에 그래서 사장 대표 이런 것도 안 넣어놨어요. 겸손하게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만 넣으니까 아 참 총각 겸손하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가 금지행위입니다. 같이 시작.
아마 이 대가리 저 대가리 막 섞여가지고 뭐 국외공판법 막 이렇게 막 이법 저법 헷갈려가지고 그렇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가 다 돼. 시험 보기 전에 한 10일 전 되면 다 정리가 다 돼요. 머릿속에. 최근 1년 이내에 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왕따 시키는 경우입니다. 친목회 만들어 가지고 친목회 회원 아니면 아예 왕따 시키고 공동 중개도 못 하게 하고 이러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업에 개업해가지고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다행인데 비회원업소 들어가면 왕따시키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돼요. 거기서 중개업 안 하려고 생각하고 투쟁하면 된다고요. 근데 막상 저는 투쟁 못하겠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요. 휴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가 무단휴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등록 기준 미달인 경우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마지막 크게 시작.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입니다. 결정 공일임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구체적 기준이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요. 이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청이 6개월 이하라고 하면 돈 받고 6개월 3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 안 준 사람은 6개월 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은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내드린 자료 2개월 보십시오. 2개월 서브노트에도 있어요. 서브노트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보충됐어요. 서브노트 없는 게 더 추가됐다고요. 그래서 서브노트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시라고 오늘 다 암기하고 어디다 붙여놔요. 자꾸 그래서 매일 자꾸 읽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그게 2월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동그라미 1번 2월에 보니까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오늘 시험 내드린 프린트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요. 2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입니다. 5번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개월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요 3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올해 다 신설된 내용이니까요. 뭐 이게 30도 그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이런 게 10mm 이상 40mm 이내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결격 사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최근이 아니고 이거는 한 번만이라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2년 이내에 두 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이겁니다. 이거 아까 2+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 업무정지할 수 있다. 임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확인. 올해 작년 7월 29일부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가 대리로 바뀌었고요.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인 설명, 쌍방의 확인 설명서 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업무정지입니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업무정지하고 뭐가 더 무거운 처벌이냐고요. 개업공인사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정지가 피해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6개월 동안 가령 업무를 못한다고 하면은 월 6개월 동안 월세 내도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내면 600만원. 문 닫아 놓으면 손님 다 끊기죠.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럼 망하잖아요. 그 업무정지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과태료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협회에서.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준 거예요. 계약.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인장등록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중개인,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기타 등등인데 기타가 법조문에는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근데 그 밖에 발음을 제가 못해가지고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가보면은 제 사진을 크게 사진 찍진 않았는데 그 등록할 때 반명 한판 사진 제출하니까 그걸 확대해가지고 주더라고요. 크게 영정사진하고 크기 똑같아요. 그 사무실 뒤에 걸어놔라더라고요. 게시하는데 등수보호자 4개만 게시하면 되는데 왜 사진 게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 못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행정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하겠다 못한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왔어요. 사진 또 사진만 주는 게 아니고 명찰도 하나 주더라고요. 모가지에 끌으라고 이게 공인중개사 누구 해가지고 신분증처럼 명찰 하나 만들어줘요. 그것도 이거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니까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 명령이라는 게 참 기타 등등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업에 아마 오태전도 그런 거 없어요. 사진 같은 거 걸어놓으라고 한 거 혹시 못 봤나요? 없어요? 명찰 차고 있는 것도 못 봤어요? 그것도 못하다는 우리는 행정명령으로 그것도 못하고 그래. 유리창에 금매, 전망굿, 올수위, 적십주 가능 이런 게 막 옛날에 많이 써붙여놨잖아요. 그거 써붙이는 것도 못하도록 하더라고. 행정명령으로 하지 말래요. 등록관청에서. 안 해요. 그래서 왜 하니까 아파트 안에 해놔놓으니까 아파트 입주 분야에서 와가지고 옆에 아파트는 비싼데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안 좋아가지고 더 싸게 해놨냐 이렇게 따지니까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 텔레비 한번 누가 나온 적이 있었어. 용인에 용인 뭐 대형평수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해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가가지고 네가 폭락하면 네가 책임질래 왜 헛소리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용을 안 해버리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름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이름 안 나가기를 원해 거의 모자이크 처리한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5가지 결정, 공인임, 확인, 계약, 거인전, 읍명기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크게 시작.
네,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앞에서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 위반하면 지정 취소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년 대신에 시험에 6개월 2년 출제됐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회 시작.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인데요. 특이한 점은 앞에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다 청문을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귀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귀회를 부여받으면 나가서 진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시험에 해야 된다 하면 X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웬만하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거 보면 이번에 폐업신고한 경우입니다. 폐업신고한 경우 이게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은 뭐 암기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앞에 거부터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것부터 암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2차만 하는 분은 몰라도 1, 2차 같이 해가 시간 없으면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다 암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요거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근데 가능성 있지만 60점만 받으면 되잖아. 100점 받으려고 하면 해야 된다고요. 70점 받으려면 안 해도 돼 이거. 70점만 받으려면. 근데 2번 특이한 거 폐업신고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중에 1번 휴업 밑줄 치시고요.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휴업 밑줄 치십시오. 특이한 점 아까 말했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안 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는 청문한다는 거 이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중개사무소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었죠. 여기는 맨 밑에 보니까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1월 이상 2년 이하. 오늘 애들이 1월에 있지 않나요 혹시? 오늘 애들인 1월 2번에 있잖아. 2번에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지 기간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는 6월 이하.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 할 수 있다만 있었는데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지는 절대적 업무 정지 하여야 한다도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업무 정지를 명해야 되는 것. 제가 아까 밑줄 치라고 두 가지 했는데 정말 웃기게 돼 있어요. 법이 매수 신청 대리 중개업은 안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없어요. 개업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해야지 나는 자격증 따가지고 아예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만 하겠다 해서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개업만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도 같이 하다가 중간에 매수 신청 대리만 그만두고 중개업은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밑줄 치라고 한 거 메뉴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만 폐업이 안 되니까 매수 신청 대리를 그만두려면 중개업을 폐업해야 된다고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절대적 등록 취소당한다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정지 1번에 밑줄 치라고 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만 폐업 휴업이 안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휴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휴업해야 돼요.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업무정지 당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으면 좀 건의 좀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법원 행정처에다가 건의 좀 하시라고요.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지금 1300명밖에 안 했어요. 8만 3천여 명의 개업 관계사 중에서
하러 가면 지방법원장이 이거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영원히 그만둘 수가 없는데, 그만두려면 중개업도 그만둬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 말이. 그래도 할래. 1년에 50만원씩 공제료 보험 들어야 되는데, 1년에 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도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게 올게요 해놓고 생각해가지고 와야 하나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13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줄어들면 나중에 아예 못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일단은 지방부분장이 준 등록증을 하나 더 걸어놓을 수는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금 안 했거든요. 별로 할 필요가 없더라. 그냥 무보증 월세만 위주로 하니까 안 하는데 정말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그 정도만 69페이지는 보시고요. 7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표가 자격증지 구체적 기준이잖아요. 6개월, 3개월 구체적 기준 내는 거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1이면 이게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의 2분의 1을 빼주면은 3개월, 2분의 1을 더해주면은 9개월. 그러면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원래는 자격증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법에 6월 이하라고 돼 있죠?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 무효고요. 법령을 위반한 조례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게 행정명령을 법률로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위헌인지 여부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요. 법령에 위반됐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겠죠. 법령을 위반했다면. 근데 위반한 게 아니고 법령의 취지를 위반했다. 이게 취지는 해석상의 문제잖아요. 취지가 어떤 건지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법에는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령에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 기준은. 따라서 법률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6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자격증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 그럼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에 2분의 1을 빼주면 1.5개월 빼주게나 1.5개월을 더해주면은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서 자격증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70페이지 맨 밑에 자격증지하고 자격취소 비교입니다. 자격취소는 5일이내 보고인데 자격증지는 보고 규정 없죠. 보고는 자격취소 하나만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지는 반납이 없고 자격취소는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취소는 청문해야 되고 자격증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표가 71페이지는 업무정지 기준입니다. 업무정지 기준. 업무정지 기준이 15번까지 있는데 6번이 삭제되고요. 13에 2가 하나 신설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15가지죠. 6번 삭제된 게 이게 중요하다고. 옛날에는 뭐였겠어 이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뭐로 바뀌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험에 반영되니까요. 72페이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위반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어요. 동기까지도 참작해야 됩니다. 사실상 동기는 전부 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동기, 결과, 횟수를 다 참작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정문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정문을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 의견 진술 기회만 줍니다. 과태료는 정문 규정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입니다. 보고는 자격취소만 보고가 있고요.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이 있고요. 자격증지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협회하고 협회부터 이제 법령 다 끝나겠죠. 협회 행정 형벌 다 끝나고요. 실무까지 이제 진도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달이 9주라서 한 달은 추방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한 주 8주거든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은 그 지금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럴 수 있다는 것만 그럴 수 있다 이 말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적이라는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 구주니까 4번에 행정대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데 우리 책이 요 책에는 지금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맨 뒤에 개정된 내용이 적어놨는데 아 적어놨구나. 그 뒤에 페이지 적어놨네. 73페이지 뒤에 적어놨네. 동그라미 5번 개업공개사의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1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즉 중개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에게 승계된다고요. 일반 임원들에게는 승계 안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법인이 업무정지 받아도 그 임원은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사람은 그만두버리고 다른 데가 취직해도 되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해도 돼요. 근데 대표자는 사장은 안 되죠. 업무정지 됐으면 다른 데 가서도 개업 못한다고요. 자기 개인 이름으로도 대표자에게 승계된다고. 대표자 사장한테만. 왜 실질적인 건 아니? 대표자에게만 있죠. 동그라미 2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가태료를 위반해 가태료를 사유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짜리 프린트 내드리고 우리 수고노트 뒤에도 있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에 해당됐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된다. 기억 폐업신고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오고요. 또 청문한다고 청문서가 날라오고 취소될 걸 알 수 있겠죠. 그 취소될 것 같으니까 아예 폐업해버렸다고. 어차피 취소될 거니까. 옛날에는 폐업신고하면 새 출발했어요. 대전 서구에서 폐업신고하고 유성구에 가서 다시 등록해버리면 몰라요. 그냥 새 출발했어요. 등록 취소될 것 같으면.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1년 후에 재등록했습니다. 그래도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되니까 다시 등록 취소돼요.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빼줍니다. 그럼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지나야 됩니다. 2년 플러스 폐업 1년 했기 때문에 결국 3년.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 폐업기간이 3년이 넘어버리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 안 한다고요. 이 폐업기간이 1년이 넘어버리면 업무정지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이제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해서 업무정지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걸 뜻밖의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실제 저한테는 전부 사고 나고 나서 전화 오는데요.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사고 나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업무정지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업무정지 당했어요. 업무정지 당하니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폐업해놓고는 폐업했어요. 폐업 업무정지 당하니까. 왜 업무정지 당했는데 확인설명을 뭐 위반했어요. 가장 확인설명 위반이 많은 게 다가구주택 선순위 세입자 설명 안 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가지고 세입자들 배당 못 받게 된 게 있어요. 그 세입자들 돌아가면서 매일 와서 영업방해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당번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날 누가 가라 화요일날 내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한 건 하려고 손님 오면 사기꾼아 내 돈부터 물어내라. 왜 내 돈은 떼먹고 내 돈 망하게 만들고 누구 또 망하게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막 계속 영업방해 하는 거예요. 그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은? 받겠죠. 받겠지만 그러면 자기도 또 그러면 처벌받으면 그 사람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늘어질까봐 무서워서 고발도 못하는 거예요. 고발해야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폐업해버렸어요. 폐업. 자꾸 매일 찾아오니까 폐업해버렸다고요. 그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무실 넘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버리니까 찾아와야 하나요? 찾아오니까 지금 왜 이러는데요. 난 지금 새로 인수받았는데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오잖아요. 그만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다 이 사람이 조정 폐업한 사람이 조정한 건데 다른 사람 자기 아는 사람 그냥 자격증 갖다 그런 건데 모르잖아요. 그 민원인들은 임차인들은 그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3개월 있다 이제 조용하니까 다시 등록했어요. 등록을 하니까 등록관청에 지금부터 3개월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왜 폐업한다고 할 때 미리 이야기 안 해주냐. 그때 3개월 그러면 내가 폐업 안 했을 건데 저한테 신경 질려더라고. 신질 내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질 내세요. 제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폐업 안 하고 지나가야 돼. 업무정지 되면은 아예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해야 된다고.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 안 나가려면 3개월 폐업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회사 지위가 그대로 승계돼요. 그때 또 다시 재등록하면 그때부터 업무정지 3개월 업무 못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3년 지나면 업무 등록 취소 못하면 업무정지도 따지고 보면 6개월 지나면 그러면 업무정지 옛날 것까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1년이 폐업기간 1년이 지나야 옛날 것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일날 업무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2월 1일날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3월 1일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폐업했습니다.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재등록했습니다. 다시 등록했습니다. 11월 1일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기간 폐업했기 때문에 그냥 업무정지 한번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어본 내용을 보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고 했죠? 아직 재등록 이게 1년 안 지났잖아요. 재등록이. 그래서 결국 잔머리 굴려서 폐업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해도 소용이 없다. 정가기록 다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결국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근데 이 승계가 되는데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에게만 승계된다. 대표이사에게만. 일반 임원들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작년 7월 29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예, 7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73페이지 협회부터 실무까지 나갑니다. 좀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점수 공개되는 거 오직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거나 또는 모욕감을 주거나 그런 목적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니까 미리 와셔서 좀 풀어보십시오. 시간 늦게 오지 마시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OMR카드 체크 지금 1분씩 안에 풀어야 돼. 왜냐하면 그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OMR카드 체크도 해야 되고요. 더 긴장되고 이러면 시간이 좀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험장에 가보면 2차 시험은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요. 1차 시험은 딱 맞아요. 거의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모자란 사람은 아예 공부가 안 돼 있거나 공부가 안 돼 있는 분은 시간이 모자라겠죠. 고민한다고. 이게 7일, 5일 이게 고민한다고 숫자가 달라지냐고요. 그냥 7일은 7일이고 5일은 5일일 뿐이에요. 생각한다고 딱 바뀌는 게 없어. 반납은 7일, 보고는 자격취소 5일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드린 거 꼭 좀 다 읽어보시고요. 거기 특히 30일 1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국토법에서 1월에 보면 6번에 토지거래 허가 선매협의 완료 기한은 1월이죠. 그런데 30일 왼쪽에 4번에 보니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은 국토법의 30일입니다. 이게 입법 불비입니다. 31일까지 있으면 완료하기 전에 제출부터 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죠. 근데 공법이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입법의 불비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 타인 토지 출입 며칠 이내 통보해야 돼요? 7일 전에 통보해야 되죠. 장애물 제거 변경하려면 3일 전에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장애물 제거 변경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받은 상태에서 이미 동의 받으려고 몇 번 접촉했잖아요. 동의 받은 상태에서 출입하더라도 3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타인 토지 그냥 처음에 출입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고 땅 허가 받아도 땅 주인한테는 또
7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고요. 숫자 시험에 공법에도 숫자 나옵니다. 중개사법에도 나오고요. 그 기본적으로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한데.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